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비가 와서 그런지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이렇게 삽수를 수국 사 먹으려고 삽수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놔가지고 어제 그때 준비해 놔가지고 제가 더 이상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네요. 어둡기 전에 얼른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한여름에는 삽목들이 힘들어요. 수국 삽목을 전에 제가 왕꽃볼 수국 삽목하기 해서 한여름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살아서 다섯 개 했는데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녹아서 없어졌어요. 이제 삽목하기 좋은 시즌이 왔어요. 계절이 확 달라졌죠. 정말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치기 하거나 뭐 이런 수국 이게 삽수들인데요. 이 진짜 이거 수국은 지금 꽂아 놓으면 봄이랑 가을에는 꼭 꽂아 놓기만 하면 그냥 다 살아요. 수국 삽수를 제가 대충 다듬어 놨는데요. 보시면 지금 벌써 막 새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충 가위를 잘랐어요. 근데 이제 이파리들은 여기 다 잘랐죠.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이제 우선 뿌리를 내려야지 되기 때문에 위에 잎을 많이 남겨두지 마시고요. 최대한 적게 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잎이 크다면 또 이렇게도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기도 하거든요. 뭐 지금 계절이 괜찮아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살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뭐 삽목이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잎 잘라주세요. 맨 위에 요 정도만 남겨두면 계절이 좋아서 다살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 아직 목질화가 안된 삽수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좋아요. 이 목질화가 된 삽수들은 뒤에 살짝 이렇게 긁어주거든요. 그냥 그런 작업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애들이 살아날 거예요.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요 정도까지는 이렇게 흙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흙에 꽂아주면 여기서 또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때문에 되기 때문에 조금 한두 마디 이상씩은 묻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 작은 아이도 그냥 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꽂아놔 줍니다. 하나하나를 제가 그 이런 아이들을 제가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거의 그냥 꽂아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거의 하나라도 더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쉬운 삽목 한번 이 삽수들을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파리가 새순들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랐죠. 여기 지난번에 꽂아놓은 란타나 가입볼게. 또 살아있네요. 여름에 여기 삽수가 몇개 생겨서 꽂아놨는데 얘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얘가 또 화분에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얼마나 내렸으려나 지금 한번 볼게요. 그냥 폭 떠서 아직 뿌리는 그닥 없지 싶은데 얼마나 뿌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생하게 지내줘서 그냥 여기다 옮겨줘. 일단은 옮겨놓고 저기다가 란타나도 굉장히 생명력이 탁월한 아이예요. 계속 수분 유지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것을 옮겨주고 삽수를 꽂을 흙은 그냥 거름기가 거의 없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뭐 공사장에 모래 같은 거 그런 거물 빠짐 좋은 거 그런 걸로 해주시면 뭐 거의 실패할 확률 없이 이렇게 물을 적셔줬어요. 미리 삽목이라 하면 뭐 특별히 어렵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일반 거름기가 조금 적은 흙에다가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적셔주고요. 거기다 그냥 이게 한두 마디, 두 마디 이 정도 여기 또 꽂아주면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보면. 지금 시즌이, 계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 그 삽목에 있어서 계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뭐 삽목 한 지가 그렇게 뭐 오래 뭐 경험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데도 꽂아두면 그냥 잘 살더라고요. 이게 삽수가 좀 굵어서 제가 수저로 옆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 조금 작은 삽수들은 같이 심었고요. 이렇게 조금 하나씩은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꽂아줄게요. 그리고 흙이 너무 영양분이 많으면 그막 썩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상토 성분이 많이 섞이지 않는 밭흙 뭐 산흙 이런 거 좋아요. 삽목하는데 밭, 산흙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냥 해도 그냥 꽂아서 물 마르지 않게 한 2주 정도만 수분 유지를 계속 해주면, 반 그늘에 두시고요. 햇빛에 나가면 안 되겠죠. 힘들죠. 뿌리 없는 아이들을 햇빛에 나가면, 뿌리 내리는데,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말라 죽겠죠. 요렇게 심어진 삽수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충분히 바깥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물 주세요. 그러면 삽수와 흙 사이에 공간이 메꿔지겠죠. 너무 붕 뜨면 뿌리 내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면관수로 이렇게 한 2부 정도 이렇게 물을 채워주면 수분 유지가 잘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얘들은 따로 하나씩 독립시켜서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위에 겉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분 유지를 해주시면 이렇게 뿌리 내릴 거예요. 계절이 좋은 계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들이 잘 자라, 뿌리 잘 내려서 수국의 모습이 완성되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손해 볼게 뭐가 있나요? 꼭 키우는데 그냥 내가 해보는 거죠, 뭐. 누구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겠나요, 그죠? 네,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아,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싶은 자기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그런 거죠. 예쁜 수국이 많은 정원을 꿈꾸는 구름미네가 오늘 수국 삽목했습니다. 쉬운 삽목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